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수 최준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웨빗 패밀리에서 참조 평면과 참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터법 일반 모델 템플릿을 열어보겠습니다. 도면 영역에는 기본적으로 참조 레벨인 평면 뷰에 두 개의 기본 참조 평면이 보입니다. 세로 점선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중심 참조 평면이고요. 가로 점선은 전면과 뒷면을 구분하는 중심 참조 평면입니다. 간단한 직사각형 모델을 생성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출을 클릭하고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오른쪽 전면에 스케치한 후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뷰 탭 인면도를 클릭하면 뒷면, 오른쪽, 왼쪽, 전면을 볼 수 있는 뷰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전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참조 레벨을 기준으로 위쪽에 그리고 수직 참조 평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돌출을 클릭하고 특성창에서 돌출 시작에 마이너스 30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참조 레벨 아래쪽에 돌출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기본 3D 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작성 탭, 작업 기준면 패널, 표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작업 기준면을 표시한 건데요. 현재 작업 기준면엔 참조 레벨이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참조 평면을 클릭하면 4개의 점이 보이는데요. 이 점을 드래그하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참조 평면의 크기도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조 평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특성창 기타의 작업 기준면 그리드 간격을 50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간격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 기준면 패널에서 설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새 작업 기준면 지정에서 이름을 확장해서 참조 평면 중심 앞뒤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앞뒤를 구분하는 중심 참조 평면이 보이고 그 앞에 직사각형 돌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 기준면 패널에서 참조 평면 표시를 해제하겠습니다. 돌출을 클릭하고 원 도구를 선택해서 도면 영역 임의의 공간에 원을 스케치한 후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시 작업 기준면 패널에서 표시를 클릭해보면 원 기둥이 작업 기준면 앞쪽으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 기준면 설정을 클릭하고 참조 평면 중심 왼쪽 오른쪽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는 중심 참조 평면이 보이고 그 오른쪽에 직사각형 돌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돌출을 클릭하고 원 도구를 선택해서 스케치한 후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작업 기준면 오른쪽에 원 기둥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조 평면은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참조로 사용되는 무한 평면이자 작업 기준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기본 참조 평면 이외에 참조 평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작성 탭 기준 패널에서 참조 평면을 클릭합니다. 새로 참조 평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위에서 아래로 스케치하고 왼쪽에는 아래에서 위로 스케치합니다. 가로 참조 평면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케치하고 아래쪽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케치합니다. 참조 평면을 클릭하면 끝을 클릭해서 참조 평면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한 순서대로 1, 2, 3, 4로 이름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돌출을 클릭하고 작업 기준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새 작업 기준면 지정 이름에서 참조 평면 1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평면에서 스케치한 참조 평면은 실제로는 인면 참조 평면상에서 스케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면도 오른쪽을 선택해서 뷰 열기를 클릭합니다. 원 도구를 선택해서 전면에 원을 스케치한 후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시 돌출을 클릭하고요. 작업 기준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새 작업 기준면 지정 이름에서 이번에는 참조 평면 2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뒤쪽에 원을 스케치한 후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참조 레벨 뷰와 오른쪽 인면 뷰를 동시에 보기 위해서 뷰 탭 창 패널에서 타일 뷰를 클릭합니다. 단축키는 WT이고 창에 맞게 전체 줌을 위해서는 ZA를 클릭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 레벨 뷰에서 보면 돌출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로 작성된 참조 평면은 참조 평면 스케치 방향에 따라서 돌출 방향이 정해집니다. 3번과 4번 참조 평면에 대해서도 돌출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돌출을 클릭하고 작업 기준면 설정에서 참조 평면 3을 선택합니다. 인면도 전면을 선택하고 뷰 열기를 클릭합니다. 원도구를 선택하고 스케치한 후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시 돌출을 클릭하고 작업 기준면 설정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참조 평면 4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원 도구를 선택해서 스케치한 후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참조 레벨을 보면 돌출 방향이 모두 바깥쪽을 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로 작성된 참조 평면은 스케치 진행 방향 왼쪽에 돌출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평 참조 평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인면도 전면을 클릭해서 뷰를 이동합니다. 작성 탭 기준 패널 참조 평면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아래로 각각 스케치합니다. 참조 평면 끝을 클릭해서 각각 상하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돌출을 클릭합니다. 작업 기준면 설정을 클릭하고 참조 평면 상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뷰로 이동 창에서는 평면도 참조 레벨을 선택한 후 뷰 열기를 클릭합니다. 원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 참조 평면 왼쪽에 원을 스케치한 후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시 돌출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작업 기준면을 참조 평면 하를 선택합니다. 원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 참조 평면 오른쪽에 원을 스케치한 후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전면 뷰에서 확인해 보면 수평 참조 평면은 스케치 방향에 상관없이 모두 위쪽으로 돌출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형상을 만들 때에는 작업 기준면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돌출을 선택한 후 작업 기준면 편집을 클릭해서 해당 작업 기준면을 선택하게 되면 돌출이 해당 작업 기준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패밀리 원점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탭 기준 패널 참조 평면을 클릭하고 위, 아래, 좌우에 참조 평면을 스케치합니다. 정렬 치수 도구를 이용해서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균등 정렬합니다. 돌출을 클릭하고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참조 평면에 정렬되게 스케치한 후 열쇠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속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패밀리는 프로젝트에 배치할 때 기본적으로 두 참조 평면의 교차점이 원점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그리드와 같은 기준선에 정렬할 경우에는 두 참조 평면이 정렬을 위한 참조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가구와 같이 벽에 밀착되거나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패밀리는 원점을 새로 설정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원하는 참조 평면을 클릭하고 특성창에서 기타 탭 원점 정의에 체크합니다. 프로젝트에 배치할 때 원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탭 기준 패널 참조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기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참조 평면과는 달리 다양한 그리기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3D 뷰를 포함한 어느 뷰에서나 참조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로 중심선 왼쪽에 선 도구를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스케치합니다. 3D 뷰를 클릭해보면 참조 평면은 보이지 않지만
참조선은 단일선으로 표시됩니다. 참조선을 클릭하면 4개의 면이 나타나는데 이 면들은 돌출을 생성할 때 작업 기준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면들을 이용해서 돌출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3D 뷰에서 돌출을 클릭합니다. 작업 기준면 설정을 클릭하고 기준면 선택에 체크합니다. 마우스를 참조선에 가져가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참조선 끝부분을 클릭해서 작업 기준면으로 설정합니다. 원 도구를 이용해서 참조선 끝부분이 원의 중심이 되도록 클릭해서 숫자 500을 입력합니다. 편집모드 완료를 클릭하고 참조 레벨 창으로 이동합니다. 생성된 돌출을 클릭하고 모양 핸들을 끌어서 양쪽 참조선에 정렬하고 열쇠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속합니다. 참조선을 클릭한 후 참조선 끝 원점을 늘리거나 줄이면 돌출의 길이도 변경됩니다. 점을 좌우로 각도를 변경했을 때에도 돌출이 같이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 기반 템플릿에서는 이러한 참조선을 이용해서 모델이 작성됩니다. 또한 창호와 같이 각도를 매개변수로 하는 패밀리의 경우 참조선을 이용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출을 클릭합니다. 작업 기준면 설정을 클릭하고 기준면 선택에 체크합니다. 이번에는 참조선의 마우스를 가져가서 수평면이 하이라이트 될 때 클릭해서 작업 기준면으로 설정합니다. 원 도구를 이용해서 참조선 끝부분에 원의 중심이 되도록 클릭해서 숫자 500을 입력합니다. 특성창에서 돌출 끝에 800, 돌출 시작에 마이너스 800을 입력한 후 편집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시 돌출을 클릭합니다. 작업 기준면 설정을 클릭하고 기준면 선택에 체크합니다. 이번에도 참조선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수평면이 하이라이트 되는데 이때 탭키를 누르면 일직선이 되면서 수직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클릭해서 작업 기준면을 설정합니다. 뷰로 이동 창에서는 인면도 오른쪽을 선택해서 뷰 열기를 클릭합니다. 원 도구를 이용해서 참조랩의 교차점에 원의 중심이 되도록 클릭해서 숫자 500을 입력합니다. 특성 창에서 돌출 끝에 800, 돌출 시작에 마이너스 800을 입력한 후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3D 보기를 클릭한 후 형상 탭 결합 도구를 클릭합니다. 옵션 막대에서 다중 결합을 체크하고 각각의 돌출을 클릭하면 형상 결합이 됩니다. 이처럼 참조선을 활용하면 각도를 필요로 하는 패밀리에 유용하고 4개의 작업 기준면과 다양한 그리기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복잡한 형상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참조평면과 참조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무에서 패밀리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혼합해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